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 신바고 오늘 9월 1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벌써 떠나신 분들, 또 떠나고 계신 분들, 또 떠나실 분들, 아무쪼록 이번 추석 연휴가 건강하고 또 안전한 그런 귀경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고요. 오늘은 정말 다들 바쁘실 거니까 40분 내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시장에 있는 나에게 빠져나와서 멀리서 시장과 나를 바라보니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없던 또 다른 눈이 생겼던 경험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고 터벅터벅 채슬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도도합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실 때마다 참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매일 같이 이래 듣다 보면 좀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식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항상 들어주시고 댓글을 못 남기셔도 좋아요 뭐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함께 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비님이 참 보면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번 대선 토론보다는 오프라 윈프리의 지지 연설이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하시면서 "Freedom isn'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이 강렬했다고 합니다. 자유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이 가진 꿈과 소망,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또 경제적 자유,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과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뭐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뭐 이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어떨 때는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일 때도 있었죠. 크리스마스 때만 1년에 한번 나가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탈출하는 그 기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있으면서 고생하니까 모세야, 너가 가지고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라고 해서 그 모세가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출애굽기에 대한 영화 많잖아요. 모세 해가지고도 나오고. 거기에서도 보면 결국은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건데 중간에 참 힘듭니다. 네. 아주 힘든 여정 속에서 아, 괜히 나왔나? 아, 내가 이거 모세 따라서 괜히 따라 나왔나? 예, 그러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아유 내가 노예로 있을 때가 더 편했는데 불평불만 뭐 많습니다. 조금만 이제 모세가 약간 십계를 받으러 시내산인가 없고 올라갔을 때도 와 보니까 막또 우상을 숭배하고 막 네, 그게 저는 이 대중들의 약간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가 갖고 있는 뭔가 불안할 때마다 뭔가를 막 숭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도 좀 많이 보잖아요, 보면. 주식시장에도 보면, 그 우상 같은, 네, 뭐 황금, 거기서는, 성경에서는 무슨 황금 송아지였나요? 뭐였나요? 뭐. 그런 걸, 마치, 그걸 따라야 되는 것처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 그런 것처럼, 이 프리덤 이런 거는 참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든 어떤
자, 투자 자산을 통해서다. 뭐꼭 투자를 안 해도 그죠? 투자를 안 하고 본업에 충실해서 막 이렇게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하지만 그 고난을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네, 좋은 원칙과 습관을 가지고 꾸준하게 네, 계속 걸어가면 반드시 그 경제의 자유가 있는 땅에 도달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정혁의 마켓나우, 주식과 채권의 역사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자, 이제 이렇게 바로 기사가 보이니까 좋습니다. 최정혁 교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도 이제 얼굴도 볼 수가 있고, 그죠? 자,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탈출이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았고, 어떻게 보면 또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어떻게 보면 파신 분들이 또잘 파셨죠. 잘 파시고 또 밑에서 또잘 사고 계십니다. 주식과 달리 높은 관심이 채권으로 쏠린다. 같은 기간 64조 원 넘게 국내 채권을 매수하며 고금리 사냥에 나섰다. 아, 이제 채권 시장에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포지션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로 기대하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아, 오늘 채권 얘기를 해주시네요. 먼저 안정된 이자 수익이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시장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 이자를 확보할 수 있죠. 두 번째, 다음은 보험 효과다. 주식과 다른 채권 가격 움직임이 주가 하락 손실을 일부 보상해 준다. 그러게요. 보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주가가 크게 하락한 2022년부터이고 채권 가격이 주가와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과 맞먹는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경기가 안 좋으면서 주가는 떨어지어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안전자산으로 확정 수익을 주는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22년에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두 자산의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상대적인 방향성이 플러스를 나타낸 것인데, 반복적인 시장 흐름을 염두에 두고 미국 뉴욕대의 다모다란 교수의 장기 데이터 1928년부터 23년까지를 사용해서 몇 가지를 계산해 보면 향후 두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오, 재밌네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전체 기간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의 연수익률 간에는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200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2000년 이전은 플러스지만 2000년부터는 마이너스였군요. 그래요? 즉, 100여 년의 긴 기간으로 보면 두 자산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상반된 가격 움직임은 비교적 최근 시작된 현상이었다. 둘째, 2022년처럼 둘다 손실을 기록한 최악의 경우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5차례에 불과하다. 이는 채권의 보험 기능을 기대하는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거의 한 100년에 꼭 이렇게 둘다 손실을 기록한 해는 한 다섯 번밖에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채권의 보험 기능을 기대하면서 투자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거죠. 한편, 둘다 이익을 기록한 최선의 경우는, 56차례 발생해서 그 가능성이 최악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채권은 주식이 이익을 기록한 해의 80%와 손실을 기록한 해의 81%에서 이익을 거두었네요. 채권은 주가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인플레이션인데, 상관관계는 물가 상승률이 2.4%를 밑돌면 마이너스였고, 상관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자, 상관관계는 물가 상승률이 2.4%를 밑돌면 마이너스였고, 웃돌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했다. 2000년 달라진 상관관계도 결국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볼수 있다.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채권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이고, 현재 상황도 채권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향 안정세인 물가 상승률이 둘의 상관관계를 마이너스로 되돌려 채권의 보험 기능이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해서 주가가 하락해도 채권이 투자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S&P 500에 90%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느 정도 그 자금 관리를 좀 하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IRP 계좌에, 그죠? 30%는 채권이나 예금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30% 정도를 채권에다가 그렇게 10년짜리나든지 30년짜리 아니면 또 회사채 ETF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해놨더니 확실히 주가가 이래 흔들릴 때 채권에서 이익이 좀 나기도 하고, 네, IRP 계좌에 보면 채권의 비중을 그렇게 한30% 정도를 들고 있다 보니까 최근과 같은 이런 주가 변동성에 확실히 채권이 30% 있다 보니까 그 수익률 변동성도 좀 적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최근처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그 채권 ETF 다 팔아가지고, 예, 주식 ETF로 싹 바꾸고 싶은데, 예, 그걸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우리 주식쟁이들은 자꾸만 이 주식을 꽉꽉 채워놓고 싶잖아요. 예, 그걸 또 강제적으로 30% 정도를 예, 억제를 해주니까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는 걸다 예측하고 다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다섯 번 있다고 했었는데요. 22년도에 이 동반 하락을 했었고요.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네, 동반 하락을 했었고, 이게 페드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주식 가격도 누르고 채권의 가격도 확, 채권 가격을 왜 눌렀죠? 고금리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기업이나 개인이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걸 못하게, 예, 완전히 그냥 페드가 이두 자산을 그냥 강제적으로 꾹 눌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요. 다른 케이스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1941년이었던가? 네, 그때도 미국의 주식하고 채권이 동반 하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는, 와, 미국이 공격당했으니까, 야, 미국의 국채가 혹시라도, 네, 이게 디폴트가 될 수가 있나? 이런 걱정 때문에. 예,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요. 1969년도에도 아마 그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 엄청나게 이제 뭐좀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때도 미국의 채권과 주식이 동반 하락을 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뭉칫돈이 차전 대안.
네, 이것도 채권 얘기인데요. 오늘은 좀 채권 얘기를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채권 전체가 늘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는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에서 드러났었죠. SVB는 자산 중에서 장기채 비중이 미국 은행 중에서 가장 컸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채 값이 급락을 했고, SVB가 이 채권 매각 손실을 공개하자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면서 뱅크런이 일어났죠. 장기채의 변동성을 아는 큰손은 자산 중에서 채권을 주로 단기물로 채운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보면 장기채가 아니라 2년짜리 이래 단기채를 거의 다 들고 계십니다. 뭉치돈이 테크하는 대안 중에는 이 3호 대출 펀드 PDF가 있는데, PDF는 연기금 등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중견기업 등에 빌려주는 펀드이고요. 중견기업의 은행은 문턱이 높고 채권은 요건을 갖추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PDF는 그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고 빨리 빌려줍니다. 투자자로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돈을 PDF에 맡겨놓으면 금리가 오를 때더 유리합니다. 차입자가 지불하는 이자가 늘어서다. 해외 PDF 중 미국 뮤지니치가 한국과의 사업상 접점을 늘리고 있는데, 1988년 뉴욕에서 이 회사를 창립한 조지 뮤지니치 회장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달에도 방한했고요. 연기금과 공제 등에서 자금을 유치하면서 한국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네요. PDF의 자매격으로는 3호 신용펀드라고 있네요. 또 PCF. 네, 3호 대출은 프라이빗 데트시고 3호 신용은 프라이빗 크레딧입니다. PDF에 비해서 PCF는 운용의 폭이 넓고요. 예컨대 기업 경영권을 사들여 가치를 높이는 3호 주식투자펀드, 이 PF, Private Equity Fund라고 하죠. 그리고 통칭 3호 펀드의 인수금융도 제공을 하네요. 지난 2월 출간된 투자의 성배, The Holy Grail of Investing은 세계 PCF 운용 자산이 2000년 말에는 420억 달러에서 22년 말에는 와 1조 5천억 달러로 불었네요. 이야, 그러니까 2000조 가까운 자금이다, 그죠? 이 PCF가 중견기업의 주요 대출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뮤지니치 회장은 은행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3호 시장이 성장했다고 말하고, 이는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글로벌하게 이 페드가 찍어낸 그 달러가 엄청난 이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그죠? 이 펀드들이 참 이래저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AI 열풍에 낸드 시장 다시 커진다. 삼성 SK 신제품 맞불. 요즘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낸드와 SSD 주도권 경쟁. AI 시대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폭증하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 차세대 제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요. 전자가 1테라바이트 용량의 QLC 방식 9세대 수직형 낸드 양성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네요. 지난 4월 최초로 TLC 기반 같은 낸드를 양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도 볼수 있으니까 좋다, 그죠? 전자가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QLC 9세대 V낸드 사진이군요. 자,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죠. 일반적으로 D램이 주 메모리고, 낸드가 보조 메모리로 사용되면서 USB나 SD카드가 일종의 다 낸드고 저장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하드디스크 같은.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한 개에 몇 개의 비트를 담느냐에 따라서 QLC 4개, TLC는 3개, MLC는 2개, SLC는 1개로
이렇게는 아닙니다. 비트 수가 늘수록 더 많은 용량을 직접 할수 있는 만큼 전자 하이닉스 등은 QLC 방식의 낸드 양상에 집중하는 추세이고요. 삼성이 개발한 낸드는 이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SSD는 낸드를 여러 개 탑재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특히 신제품은 몰드층을 순차로 쌓은 후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을 만드는 채널 홀 에칭 기술을 활용해서 공정을 두번 진행하는 더블 스택 구조로 만들어졌고, 전자는 업계 최고 단수를 구현했다고 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은 290단대로 알려집니다. 낸드는 셀 구동 회로 영역인 페리페럴 위에 쌓는 방식인데,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제품은 셀과 페리 면적을 최소화해서 이전 제품보다는 비트 밀도를 86%나 올렸고요. 높였고요. 데이터 보존 성능은 전보다 20% 올랐고, 쓰기 성능은 100%,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60%나 향상했습니다. 저전력 설계 기술로 데이터 읽기와 쓰기, 소비 전력도 30에서 50% 이렇게 줄였네요. 자, 기존의 이 데이터 센터도 전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서버나 이런 걸로 이제 막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이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아무리 AI 가속기가 있으면 뭡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방대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 그래도 2차 상승이 한번 남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동안에 낸드 쪽이 적자였기 때문에 낸드 쪽에 투자비를 줄이면서 HBM이나 이런 고성능 D램 쪽으로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낸드가 지금 쇼트지 상황에 가 있는데, AI 쪽에 D램 쪽에서는 HBM이 그동안에 한 1년 반 동안에 큰 수익을 줬다면, 이제는 요 낸드 쪽에서 이 고성능 낸드 쪽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낸드 쪽의 ASP를 높이면서 약간 HBM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차 GM 기술협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성차 프레너미 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죠. 프레너미. 네, 적과의 동침. 뭐 약간 이런 단어인데, 자,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2일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거군요. 현대차가 미국 완성차 업체와 MOU를 체결한 거는 2000년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과 메리바라 GM 회장은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 저 여기 가봤습니다. 네, 허드슨강의 뉴저지를 바라보는 그 허드슨강 쪽에 있더라고요. 제네시스 하우스. 여기서 만나서 MOU 협약식을 가졌군요. 양사는 그간 수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한 협업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양사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해서 생산 비용 절감 등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고, 통상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플랫폼을 개발할 때는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듭니다. 완성차 업체 간 협업을 통해서 플랫폼을 공유하면 그만큼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시장 주도권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이런 가운데 적과의 협력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 나오네요. 친구이자 동시에 경쟁자인 관계를 떳겠다는 프레너미 전략이다. 가장 최근 협업이 두드러진 분야는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고요. 지난 4일 현대차 호세 무뉴스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사장과 도요타를 대표하는 대체오 오가와
TMNA 대표이사가 한미일 경제대화에서 만나서 수소와 자율주행 분야를 논의했고, 일각에서는 다음 달 중에 도요타의 아키오 도요타 그룹 회장이 방한을 해서 정의선 회장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중국이 또 엄청난 이 전기차 메이커들, 전기차를 만들면서 뭐 BYD, 샤오미, 샤오펑, 니오 등등. 옛날에는 중국에 가보면요, 2005년, 뭐 2007년, 8년, 2010년까지 중국에 가보면 내연차에 대한 엔진 기술이랑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보면 상해 GM, 상해 뭐 그리고 폭스바겐 다 보면 외국의 그런 글로벌한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합작이었잖아요. 북경 현대 이러면서. 그랬다가 지금은 중국의 내수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이제 막강하게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협력을 안 하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기분이 좋은 거는 약간 GM이 약간 현대차한테 약간 매달리는 느낌? 뭐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옛날에 크라이슬러랑 협약을 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배우고 뭔가를 도움을 그렇게 청한다면 지금은 약간 취미 현대차 그룹하고 같이 좀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고려 아연 75년 공동경영 여기서 끝내는 게 바람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기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의 M&A 적대적 M&A인지 뭐 적대적 M&A라 보다는 경영권 분쟁이죠. 약간 한진칼하고 제2의 한진칼 그렇게 되나? 물론 형제간에 그건 아닌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75년 공동경영 여기서 끝내는 게 바람직. 장형진 용품 고문 결별 공식화 양가 창업 3세대 내려오면 갈등. 자, 75년 동안 2세까지 이어진 두 가문의 공동경영 시대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형진 용품그룹 고문은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다, 그죠? 네. 12일 MPK 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간 계약을 발표하며 공동 창업 후 3세까지 지분이 잘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공동 경영을 하는 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고요. 장 고문이 공개적으로 고려아연과의 결별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장 고문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독립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최측근에게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자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공동 창업 75년 만에 결별 수순에 들어갔는데 외부 자금 유치에 보수적이던 장 고문이 전격적으로 사모펀드인 MP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과반을 산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문의 이 역사가 나오는데요. 두 가문의 공동 경영은 1949년 11월에 시작이 됐군요. 장병희, 1913년생, 그리고 최기호, 1909년생 등 황해도 사리원 출신 기업인 두 사람이 무역회사 영풍기업사를 공동 창업을 했었군요. 1949년 11월에. 동업은 2대에서도 유지가 됐고, 다만 분쟁을 막기 위해 영풍은 장씨, 고려아연은 최씨가 맡는다는 동업 정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두 가문이 이 루비콘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였었는데, 최 회장이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차와 한화, LG화학 등 외부 자금을
끌어들인 게 발단이었다. 네, 주주명부 보면 나옵니다. 우호 지분으로 현대차, 한화, LG화. 한화 비중이 한7%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무차입 경영이 원칙이던 장 고문 측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결국 두 회사는 각종 소송과 주주총회 표 대결을 시작했고요. 그동안의 대결은 고려 아연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려 아연은 요최 씨다, 그죠? 영풍은 장 씨. 고려아연은 장고문의 아들인 장세환 대표가 경영했던 설인 상사의 경영권을 가져왔고요. 영풍과 고려아연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설인 상사는 고려아연 측이 66.7%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지만 지분율 33.3%인 영풍의 장씨 일가의 경영을 이임해 왔군요. 영풍은 연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상사 회사를 세워야 했다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또 서울 논현동 영풍 빌딩을 나와서 그랑서울 종로 4억으로 본사를 옮겨 독립을 본격화했다. 자, 요 추가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고요. 최대 주주가 된 MPK 최연범 경영권 박탈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앤컴퍼니처럼 지배구조 문제를 기업 가치가 훼손된 기업에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고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타이어그룹 지주회사인 이 한앤컴퍼니 경영권 확보 시도에 최종 실패한 직후 부재훈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기자와 만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 적대적 M&A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당시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MPK 파트너는 연초부터 고려아연을 다음 타겟으로 점찍어서 전열을 다졌고요. 추석을 앞두고 고려아연에 대한 기습 공개 매수에 나선 배경이다. 8조 원 펀드 동원한 MPK 파트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요 지분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최 씨, 장 씨라고 돼 있는데, 이 고려아연의 지분이 장씨 오너가, 장씨 쪽, 요쪽이 지금 영풍이 25.4 들고 있고, 장영진, 영풍그룹, 오고문 등장씨 오너가가 7.7 하면서 33.1%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최씨 오너가 15.9, 그리고 현대차, LG화학 등 백기사 지분이 17.3. 네, 아까 한화, 현대차, LG화. 그리고 보니까 뭐 한투, 뭐 금융 쪽도 몇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팽팽합니다. 33.2, 33.1. 네, 요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7.8%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개 합치면 66%에 요 국민연금 한 8% 더해서 74% 정도 된다, 그죠? 74%고 나머지가 이렇게 소액 주주로 돼 있는데 여기 이게 전부 다 소액 주주는 아니겠죠? 외국인 지분율이 아마 있을 건데 네, 외국인 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쭉좀더 보겠습니다. 아이비어케에 따르면 영풍과 MPK 파트너스는 올 초부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고요. 지난해 말 조현식 한앤컴퍼니 고문과 손잡고 한앤컴퍼니 경영권 공격에 나선 경험이 있는 MPK 파트너스가 전반적인 딜 구조와 전략을 짰네요. 장현진 영풍 고문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자세로 MBK 파트너스 측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추후 공개 매수에 성공하더라도
MBK 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주주간 계약도 맺었군요. MBK 파트너스는 영풍으로부터 고려 아연 최대 주주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영풍과 함께 공동으로 공개 매수에 나섰고요.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최은봉 고려아연 회장에게 내줬지만 지배구조상 고려아연이 기업 집단상 영풍그룹에 속한 점을 공략을 했고요. 최은봉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영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 관계자이고 특별 관계자로 묶여 있는 최씨 일가가 같은 기업 집단인 영풍에 대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거나 자사주 매입을 지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어렵다는 점을 공략한 거네요. 야, 요 부분은 이해하고 있어야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하고 상대가 내가 요렇게 공격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건데 그 부분은 너네들이 할 수가 있고 없고 이렇게는 거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만큼 고려아연 기습 공격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MPK 파트너스는 곳간도 더욱 두둑히 채웠는데 한앤컴퍼니 공개 매수 때 일정 규모의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가 주포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8조원 규모의 6호 바이어 펀드가 메인에 섰고요. 김광일 MPK 파트너스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총력전에 나섰다는 겁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한 경영권 장악이 분쟁이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를 했는데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는 영풍이지만 경영은 지분 1.84%를 보유한 최 회장이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경영이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 52%를 확보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요. 영풍그룹은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공동 경영을 끝내고 MPK 파트너스가 주도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답니다. 자, 최 회장 측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MPK 파트너스 못지않은 자금력을 갖춘 우호 세력을 구하는 게 급선무라는 평가고요. 재벌과 오너들과 깊은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최 회장은 다른 대기업들을 우군으로 포섭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2조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쟁이 점화하면서 양측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명분 싸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MBK 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권에 연루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 그래요? 최 회장이 왜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권에, 뭔가 그게 있었군요. 자, 반면에 최 회장은 영풍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고려한 관계자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SM 케이스에서도 봤지만 이 경영권을 갖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주식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적대적 M&A에 노출될 정도로 어정쩡한 지분을 갖고 경영을 해오면서 약간은 주주 가치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대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경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싸고 주가가 싸야 상속세도 적게 내고 그죠? 일부러 말 그대로 프라이스 다운을 했던 거죠. 기업의 밸류는 계속 커졌는데 주가는 계속 눌러지는 그런 참 불편한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 됐고 그걸 지금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요 자이두 지분을 어쨌든 양쪽이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딱 SM처럼 될 거예요 서로 경영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그러면
모든 가격은 수급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 네, 이 주식을 살려는 수요는 많은데 주식은 수는 제한적이죠. 이랬을 때 옛날에 현대건설 그 현정은 회장이 그 가족 간에 경영권을 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해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예, 그런 거에 대한 견제 장치도 없었고 했는데 예, 이제는 예, 그런 거 아마 잘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여기 쇼당 카드잖아요. 쇼당. 예, 쇼당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분명히 나머지 이 국민연금과 같은 경영권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다른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니네들 중에서 누가 소액 주주를 위해서 이 주주 가치를 높일 건데 뭐 국민연금이 소액 주주는 아니지만 예, 전체의 주주 가치를 누가 높일 건데라고 물어보고 그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데다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러면서 예, 고려아인의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주가 상황이 네, 올라가고, 자기, 내재 가치를 찾아도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가격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가 하나의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밸류업을 하는 예, 케이스가 될 거고, 여기에 아마 여론에 여러 가지, 여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뭐, 기업을 강탈하려고, 사모펀드가 강탈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가 있을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가, 예전에는 한진칼 케이스가 올랐다가 그렇게 빠졌었는데, 한진칼도 그런 케이스가 없었으면 주가가 굉장히 밸류 다운돼서 막 거래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좋은 케이스가 네,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네, 역할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워메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행복하고 건강하고 네, 안전한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